안녕하세요, 할머니, 할아버지. 오늘은 제가 과일 과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 첫 번째 준비물은 얼음, 과일하고 모근모근인데요. 일단 과일들의 종류는 샤인머스켓, 사과, 잘 익은 수박, 바나나하고 멜론이에요. 모근모근은 제가 처음 먹어보는 딸기 맛으로 골랐는데요. 왠지 맛이 기대돼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사과를 한번 넣어볼게요. 또 이번엔 노란색인 바나나를 하고 이제 멜론을 조금 넣어볼게요. 멜론은 이 정도까지만 넣을게요. 이제 하고 이제 샤인머스켓도 넣을게요. 3개만 하고, 색깔 있는 거 좀 안 해놔. 하고 이제 빨간색이 있는 수박을 좀 넣어볼게요. 이제 얼음을 좀 넣고 이제 모구모구를 한번 부어볼게요. 젤리도 함께 들어있어서 왠지 맛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정도만 넣고 한번 먹어볼게요. 이제 좀 딸기 맛이어서 좀 과일들이 좀 더 달달하고요. 얼음도 있어서 꽤 시원해요. 바나나가 꽤 부드러워서 엄청 맛있어요. 오늘은 제가 맛있는 과일 과채를 만들고 먹어봤어요.
아주 맛있었고요. 그리고 또 다음에 봐요. 사랑해요. 빠이빠이. 짜이짜이.